안녕하세요. 사례 강의 초반부에는 프린트로 나올 겁니다. 책 완성되기 전까지는 매회 수업 시간에 해당 부분 프린트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사례 내용에 앞서서 답안 작성 요령을 먼저 잡고 갈게요. 이 요령으로 우리 사례 강의만이 아니라 기초 GS, 실전 GS 전부 다 그렇게 할 거니까 누적 연습하시면은 많이 편해질 겁니다. 프린트의 2페이지. 문제 1, 1번 설문 1의 해결. 1번 문제 유지. 여기 이제 정답과 묻는 바를 버무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법학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목차입니다. 현재의 문제의 상황을 지적하고 그것을 결론을 잡아서 해결한다. 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문제유지라는 목차를 안 쓰면 안 돼. 근데 이걸 쓰라고 했더니 설문하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채점하시는 교수님들 하신 말씀이 설문하고 똑같이 썼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점수를 주냐.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건데 자신의 문자가 하나도 없잖아.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 그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고민을 했지.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갖고 자세하게 쓰기라는 아직 수험 단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정답을 써버릴 때 정답을 써버리면 맨 마지막에 결론하고 또 겹치잖아. 그걸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정답과 묻는 바를 버무려라.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선택발명 문제입니다.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 유지를 선택발명의 진보성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게 그거야. 묻는 바하고 똑같이 썼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점수를 주냐는 거야. 그렇다고 안 쓰면 또 안 받는 거잖아, 점수를. 쓰되 점수를 받을 걸 쓴다는 게. 이게 묻는 바하고 중보. 제가 모든 사례 집하고 모든 기초 GS하고 모든 실전 GS를 이렇게 쓴 건 아닌데 이거 제일 만만해. 그게 뭐냐면 구성의 곤란성 인정 여부에 따라 효과 연저성 참작하는 팔레트도 살핀다. 저희가 그저 팔레트 심화 강의에서도 배웠지만 선택발명이라는 게 구성의 곤란성이 있냐 없냐에서 없으면 이제 효과 연저성이 있냐 없냐로 가잖아. 그거를 이걸 정답 친 거야 이게. 그리고 팔레의 태도를 살핀다.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이거 제일 만만해. 뭔지 알겠어요? 정답을 치되 이런 이런 정답을 언급한 법령의 태도를 살핀다,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이게 묻는 바와 정답을 버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기계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을 한번 좀 해보세요. 계속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 쓰기 시작하잖아. 거기서도 계속 보여드릴게. 문제 요지. 얘는 배점은 이때 배점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줄 정도로 작성하면 되고 초반부에는 얘를 굉장히 길게 쓰게 됩니다. 이거 막 다섯 줄, 여섯 줄 쓰게 되는데 괜찮아. 그러다 보면은 그게 발전 과정이거든요. 처음에 길게 쓰는 거 계속 쓰다가 나중에 자신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점차 간결하게 될 거니까 편하게 한번 일단 써보세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한 줄 정도로 좀 짧아야 됩니다. 2번
의의를 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논술 답안지예요. 그 레인지 큰 것부터 문제에서 주어진 바의 결론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이 답안인데 예를 들어 선택관념 예를 들자면 우리 판례 심화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고선의 곤란성이 있냐 없냐 없으면 이질적 효과나 양적 현저 효과, 효과의 현저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이걸 땐 정성적 기재만 쓰면 충분하고 이건 정성적에다가 정량적 기재까지 있어야 된다. 이게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출제했다고 봐요.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명세서에 정성적 기재와 정량적 기재가 써 있어야지 양적 현저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진보성 인정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야. 진보성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이게 결론인데 제일 앞에 목차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가는 거야. 이쪽 여기는 선택발명으로 잡는 거지. 선택이라는 것은 이걸 다 아우르는 쟁점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이제 문제의 의의를 그 문제와 관련된 정답의 제도를 써라 이렇게 표현할 거거든. 그게 이거야. 이게 정답이야. 이 정답과 관련된 제도가 이거거든. 뭔지 알겠어? 선택발명이란 건 이쟁점도 있어. 이쟁점도 있어. 이쟁점도 있어. 그걸 다 아우르는 게 여기라고. 거기를 의의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의 태도를 여기 중간에 또 잡는 거고 마지막 결론은 이거 잡는 거야. 정성적과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양적 현저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양적 현저 효과를 주장할 수 있어야 진보성 인정된 것이 최종적으로 포인트 되는 부분을 잡는 거야. 이게 의의입니다. 근데 저 의의라는 게 정확한 정답이 있진 않아요. 얘가 결론이라고 치면 이거와 연관된 의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약간 벗어난 의의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의는 다양하게 쓰면 되는데 정답에 나오는 단어하고 연관된 거 아무거나 쓰면 되는 거야. 이건 뭔 소리인지 나중에 또 문제 쓰다 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우선권 주장을 의의를 칠지 아니면 뭐 PCT를 의의를 칠지 자기주장을 의의를 칠지 다양하게 칠 수가 있거든. 가장 상위 개념이다 보니까 그거 정답 없어. 괜찮아. 최대한 정답과 연관된 절차, 권리, 제도, 의의 취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거 내가 이거 또 나온다. 그 문제 유형을 절차, 권리, 제도로 나눠놨지. 제도나 절차나 비슷한 건데 권리 문제도 가끔 나오거든요. 올해의 기출문제는 안 나왔네. 갑을병의 법적 지위를 서술하고 그들이 각각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서술하시오. 이런 거 나오거든. 이게 민법적 문제야. 민법적 문제가 일반적인 우리 사례제 핸드북에서 공부하는 문제하고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그거 다시 연습을 해둬야 되는데 진행하면서 잡아드릴게요. 의인은 두 줄 정도로 작성한다. 그 다음이 3번부터가 메인이지. 사실상 우리 내일인가? 내일이 이제 정철 교수님 특강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교수님께서 가장 많이 채점을 하고 가장 많이 출제하신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답안지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시면 참 좋은데 답안지라는 게 교수님들도 이제 다들 이제 한계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꼼꼼하게 5분 이상, 10분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답안지에 거의 한 3분 아니면 뭐 그 미만으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문제유지 의 목차가 있는지라 난 판단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정답을 잘 쳤는지 이거 보고 수습 넘어가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판단 기준 같은 경우는 내가 또 공식화해 놨어요.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건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게 사람이다 보니까 채점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목차나 쟁점을 눈에 딱 띄게 해야 되거든. 이거 오늘도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잡아라. 5점 당일 목차로. 3점짜리야, 4점짜리야, 5점짜리야. 판단 중에 하나구나. 하나만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6점짜리야, 7점짜리야, 8점짜리야. 판단 기준 두 개 써있구나. 저게 목차에 뭐가 됐건 두 개 잡아내. 그 다음에 10점짜리, 11점짜리야. 판단 기준 세 개는 써야 되겠구나, 잡는 거. 그래서 만약에 11점짜리인데 판단 기준 하나 쓰잖아? 점수 못 받게 해놓으라 생각해도 되는 거지. 기계적으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